자, 이번 주 진도죠. 436페이지 저당권제 채권을 변제받는 방법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들? 경매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요 경매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전세권 하면 설명드렸기 때문에 또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제가 전세권에서 했던 경매에 대한 내용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잊어버린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경매가 됐을 때 첫째, 권리의 소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두 번째, 용익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한다. 세 번째,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죠. 자, 요세 가지 가지고 판단했을 때 소멸되지 않는 권리는 배당을 받지 못하고요.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게 되는데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존재하고 있어야 배당 순위가 주어지게 되고요.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등기된 권리라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되고요. 또 확정일자부 임차권의 경우에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자, 정리하는 의미 대표적으로 풀어볼게요. 440페이지입니다. X 건물에 대해 A가 1순위 근저당권, B가 2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C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거죠. 자,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A 근저당권 소멸하고 B 근저당권 소멸입니다.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죠, 그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배당 순위는 A가 1순위고 B가 2순위고 유치권자에게는 배당 순위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고요. 경매로 소멸되는 권리만 배당을 받거든요. 따라서 옳은 것은 2번. A가 경매 신청을 하여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C가 D에게 X 건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왜요?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2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의 주택 신축 공사 을에게 맡기면서 갑 명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2016년 1월 10일 주택에 대하여 갑 명의의 보존 등기를 마쳤으나 그는 현재까지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점유하고 있다. 갑의 채권자가 위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고, 2016년 10월 17일 경매 대금을 완납한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 인도를 청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자, 그래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시점이 언제냐면, 2016년 2월 8일이죠. 아, 2월 8일이죠. 2월 8일 날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된 시점은 언제냐면 보존 등기 2개월 내니까 2개월 후가 만약에 변제기라고 이해된다면 보존 등기가 2016년 1월 15일이잖아요. 그러면 2016년 3월 15일이 만약에 요 채무의 변제기로 이해한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뭐가 됐어요? 성립됐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문제가 좀 있는데 말구가 2개월 내가 아니라 2개월 후에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기출 문제에서 2개월 내렸기 때문에 그냥 냅뒀습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기억, 옳은 걸 찾습니다.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병, 경락인은 경락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뭘안 했더라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따라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번 을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가 있다. 아, X로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기 때문에
경락인 유치권자의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X로 판단되고, 디귿번 을은 동시이행항변권에 근거하여 주택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이거는 맞죠. 자, 동시이행항변권은 채권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채권의 내용이므로 실제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정답이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해설에서 3번이 아니라 5번이라고 해놨어요. 그죠? 자, 원래 우리 정답 처리는 3번으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근데 저는 5번이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보전 등기 후 2개월 내에요. 그러면 보전 등기한 때부터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보전 등기한 시점은 언제냐면은 1월 15일 날 1월 15일 날 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요 보전 등기는 한 시점을 변제기로 이해한다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뭐도 맞게 되는 거죠? 니은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애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이라고 답이라 할수 있고 아니면 저처럼 5번이라고 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문제에서 갑은 자신의 토지의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 보전 등기 후 2개월 내죠. 이렇게 됐잖아요. 2개월 내를 2개월 후로 좀 바꾸자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5번이 정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2개월 내가 아니라 2개월 후로 바꾸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뭐할수 없어요?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헷갈리시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정리하자고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5번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보전 등기한 때가 변제기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으니까요. 다만, 문제를 2개월 내가 아니라 2개월 후로 바꾸게 되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기 때문에 이때는 정답이 몇 번으로 바뀌는 거죠? 3번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정답인 3번이 되기 위해서는 2개월 내가 아니라 2개월 후로 바꿔야 명백히 되는 것 같고요. 자, 정리해보자고, 여러분들. 헷갈려하지 마시고. 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이 돼야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우측에 2번. 법정지상권 이미 했죠? 자,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고 그 건물은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언제 건물이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건물이 언제 있어야 됩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인 거죠. 따라서 자, 이런 게 문제 되는 거죠. 갑이 토지 소유자고, 을 앞으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요. 순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죠. 그죠, 여러분들? 따라서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를 경매해서 병이 경락을 받게 되면 요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갑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이 건물은 철거돼야 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 토지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싹 경매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 하냐면 3번 저당 토지 위에 건물에 대한 일괄 경매 청구권, 일괄 경매권이라고 하는 거죠. 아, 물론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모두 경매에 넣게 되면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고요. 건물 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저당권자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개념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인데, 첫째, 자, 토지 저당권자가 토지만 경매할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토지만 경매할 수도 있고, 일괄 경매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일괄 경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의 소유자가 저당권 설정자이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라면 일괄 경매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이라는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고요. 정이 신축한 건물이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이 갑에게 양도가 됐다면 그때는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신축했든 아니면 제3자 건물을 신축했든지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요. 저당권 설정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때는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끝이에요. 자, 443페이지 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와요. 갑은 을 소유 X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 토지에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 토지와 두 번이나 나왔네. X 토지와 Y 건물이 존재할 때 갑이 X 토지와 Y 건물에 대해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갑이 저당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을의 Y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그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건물이 신축된 시점이 토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신축되든 전에 신축되든 따지지 않아요. 니은번.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X 토지 위에 Y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되겠죠? 디귿번. 갑이 저당권을 취득한 후 병이 X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Y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럼 만약에 병이 건물의 소유자라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을 텐데, 을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일괄 경매하는 것이 가능하죠. 답은 뭐죠? 답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큰 실수했으면 제가. 자, 저당권 설정 당시 만약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때는 뭐가 인정이 되죠? 법정 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요.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건물이 존재하고 있다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일괄 경매할 이유는 없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안 되는 거죠. 그죠? 기억은? 그러면 니은 디귿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토지만 경매하거나 일괄 경매하거나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일괄 경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건물의 소유자여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여야 한다. 기억은 이미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일괄 경매권 문제는 아니므로 니은디귿에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제3취득자의 보호가 나옵니다. 일단 제3취득자라는 것은 뭐냐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들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해요. 특징이 뭔가요?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당권자 채권자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취득자를 보호합니다. 첫째, 제3취득자는 변제하고 돈을 갚고 저당권에 대한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조심할 것은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네가 뭔데 갚느냐 자식아라고 반대하더라도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조심할 것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따라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제3취득자라 하더라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세 번째 주의하실 것은 담보되는 범위 내에만 변제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제3취득자는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으면 되고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제3취득자가 만약에 변제하지도 못했고 경락도 받지 못해서 쫓겨나게 되면 그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1번 변제가 가장 중요하고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444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죠? 대표예제가 나오죠. 자, 읽어볼게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양수한 제3자의 주의죠. 자, 옳은 걸 찾는데 이 사람을 우리가 제3취득자라는 거죠. 왜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요. 1번,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인이 될수 없다. X. 경매인이 될수 있다. 경락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2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X.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3번, 채권의 변제기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4번,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이 있다. 이건 맞죠? 자, 이건 적진 않았는데 왜요? 당연한 거거든요. 만약에 제3취득자가 돈을 대신 갚았다면, 변제했다면 채권자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대한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채무자에 대해서는 네돈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달라라는 구상권 행사할 수가 있겠죠. 5번, 저당 부동산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에 우선 상환받을 수 없다. X.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는 것이 가능한 거죠. 자, 445페이지 오시면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번, 침해의 뭐 설명드릴 게 없겠죠? 2번, 구제 방법이 나옵니다. 일단 저당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증후권이 인정이 돼요. 다만 저당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없다. 왜요?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잖아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만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넘기셔서 2번.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저당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3번. 채무자에 대한 특별효과에서 각 담보물 보충청구권과 납원 기한이익 상실이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하게 되면 저당권자는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 첫째,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담보물 보충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자에게 고의 과실 귀책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또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나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 없고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째, 침해로 담보가 부족하게 되면 그 담보물에 대해서 보충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담보물 보충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선 첫째, 저당권 설정자에게 고의과실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나서 별도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도 없고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자, 기한의 상실입니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죠. 상실하죠. 따라서 채무자가 저당권을 침해했다면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켰다는 이유로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자, 447페이지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입니다. 일단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처분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돼요? 채권과 함께죠. 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양도하거나, 나번 저당권부 채권을 뭐예요? 입질, 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고요. 채권과 저당권을 함께 양도할 수 있고, 또 저당권부 채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저당권을 소멸해서 일반적 소멸사유에서 넘겨보시면 2번 소멸시효 경우가 나오죠. 일단 저당권의 경우는 담보물권이고 담보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권 중에서 용익 물권만 소멸시효 걸리니까요. 다만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왜요? 부정성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 자체가 소멸시효 걸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담보물권도 뭐에 걸려요? 소멸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 지상권 또는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죠. 자,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인 거죠. 따라서 지상권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요. 전세권에도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지상권과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도 소멸하겠죠. 물론 우리 법조문은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적으로 그 지상권, 전세권을 소멸하게 행위를 하지를 못하고요. 특히 지상권의 경우에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멸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멸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해 줘야 되고요. 통지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지만 지상권이 소멸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이지 풀어보죠.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X.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저당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는 거죠. 2번.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제3취득자죠. 경매인이 될수 있죠. 따라서 그 저당물의 경매에서 경매인이 될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임차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저당권 효력이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건물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한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도 미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과실수취하려면 압류를 해야 돼요. 따라서 압류 후의 과실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겠지만 압류 전의 과실은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거든요. 4번, 저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으면 압류 이전에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대한 관한 차임 채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X가 되는 거죠. 5번, 제3취득자가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으므로 저당 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부동산의 보전 개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면제받을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449페이지에 특수저당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